안녕하세요. 모디클럽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멋진 수채화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평범한 사진으로 골라봤습니다. 꼭 특별히 잘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사용하면 일러스트레이션 효과도 낼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진을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이름을 오리지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복사하고 오리지널 레이어를 잠시 꺼두겠습니다. 커맨드 L을 눌러 사진의 톤을 조절하겠습니다. 오토를 눌러 밝기와 중간 톤, 그리고 어둡기를 균형 있게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이미지 메뉴 안 어저스먼트의 하위 메뉴인 Threshold, 즉 한계값 메뉴를 열어 흑백으로 레이어를 바꾼과 동시에 흑백의 톤 조절을 해줍니다. 형태가 흑백으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 메뉴에서 Color Range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상단 셀렉트 메뉴에서 섀도우를 선택해줍니다. 한계값을 통해 흑백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섀도우를 선택하면 검정색 영역은 전부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왼쪽 옆에 위치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레이어 상의 선택된 영역에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오리지널 복사본 레이어를 끄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화면과 같이 위치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 하얀색으로 입혀주어 배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왼쪽에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툴바에서 브러시 도구를 선택하고 스패터 브러시 툴을 열어줍니다. 그 안에서 카일 스패터 브러시 스플래시를 선택합니다. 혹시 이 브러시가 없으시다면 어도비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포토샵 CC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이전 사용자분들은 유사한 브러시를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브러시의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해줍니다. 자, 이제 브러시 컬러가 블랙으로 선택된 채로 화면 곳곳을 클릭해주겠습니다. 브러시 크기가 크다고 생각되시면 화면의 단축키를 이용하여 브러시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컬러를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 곳곳에 클릭해줍니다. 번짐 효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란색으로 해봅니다. 어두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 블랙을 다시 선택한 후 칠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컬러를 바꿔가며 부족한 부분에 칠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